안녕. 처음이라서 약간 떨리네. 고등학생 때부터 환경 문제나 국제적인 분쟁에 관심이 많았어. 내 전공은 공학이야. 안녕. 나는 UST 마스코트 페페야. 안녕. 너한테 물어볼 게 많아서 이곳으로 초대했어. 어때? 장소는 마음에 들어? 되게 깔끔하고 좋아. 그럼 인터뷰를 시작할게. 자기소개. 나는 UST 한국원자력연구원 캠퍼스에서 양자에너지화학공학과에 수학 중인 윤선광이야.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데? 인터뷰는 처음. 이전에 원자력이랑 관련해서 언론사 인터뷰 몇 차례 했었는데 이런 인터뷰 방식이나 분위기는 처음이라서 어색하네. 자신감 충전을 위해 본인 자랑 세 가지. 나는 글쓰기를 잘하고 그리고 흥미의 스펙트럼이 넓고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전공이 뭐야? 내 전공은 양자에너지화학공학이야. 이 전공은 핵연료의 농축, 제조, 연소, 그리고 처분이나 재활용의 이러한 사이클을 핵연료 주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핵연료 주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핵물질이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떻게 잘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물리화학적으로 개발하는 학문이야. 세부 전공이 있다던데 소개 좀 해줘. 세부 전공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핵연료 주기에서 발생되는 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연구, 또 다른 하나는 원자력 시설이나 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잘 처리하기 위한 그런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성 환경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다양한 조성일 때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어. 너는 어떤 세부 전공을 이수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것 중에 첫 번째에 가까워. 원자로에 핵연료를 연소를 시키면 그게 사용 후 핵연료가 되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에 우라늄 235라든지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핵무기의 연료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핵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들을 잘 통제를 해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핵물질들이 어떤 대상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면 돼.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환경 문제나 국제적인 분쟁에 관심이 많았어.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공학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원자력은 다양한 에너지원 중에서도 깨끗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많아. 그런데 역사적으로 핵무기로 사용된 전례가 있고 몇 차례의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원자력에 대한 공포나 불신이 높아지게 되었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원자력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 더불어 나는 그 환경 캠페이너로서 몇 년을 활동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원자력이 보다 원자력이 높은 수용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원자력 시스템을 위한 보다 선진적인 핵주기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지.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핵 반응 메커니즘이나 이 반응을 해석하는 이런 과정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 요즘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어? 요즘에는 크게 세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핵분열 시에 발생되는 고속에너지 중성자 쌍을 측정해서 동시에 측정한 중성자의 수와 핵분열의 상관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핵분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핵물질의 양도 많다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핵물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수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핵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신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력 해체 시설에서 작업자의 안전성을 위한 선량 평가 연구를 하고 있어. UST 캠퍼스 생활 직접 해보니 어때? 여러모로 나는 만족하고 있어. 우선 첫 번째로 연구의 주체가 학생들에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책 과제에 참여해서 일정 파트를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캠퍼스 자랑 세 가지.
독서통신 교육으로 두 달마다 한 번씩 책을 받아서 읽을 수 있고 영어 회화 교육 이런 거 참여할 수 있고 연구원이 둘레가 한 2km 정도 되는데 한 바퀴 돌기가 좋아 조깅하기에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졸업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원자력 관련해서 규제 관리 감독 기관 이런 데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너의 꿈은 뭐야? 내 꿈은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들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거야. 원래는 미국 전 부대통령인 엘고어 같이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토론토대 임상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강연이나 Children of Men 이라는 영화 등을 접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미래 세대로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마지막으로는 내 전공 분야에 있어서 해결료 주기에 보다 나은 안전조치성, 핵안보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핵물질 분석 기술 이런 거를 내 앞으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꿀팁을 준다면? 우선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을 때 그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던 게 굉장히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그 분야에 관심이 진짜 있다면 그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박사님이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불확실하던 게 조금 더 명료해지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데 거치는 그 경로가 단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 개개인의 그 특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각각의 특성들이 많은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겪어오는, 거쳐오는 그런 평균적이고 획일화된 정석적인 그런 경로가 본인에게 잘 맞지 않을 확률이 높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들 아니면 뭐 부정적이라고 느끼던 감정 같은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루하루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어. 오늘 초대에 응해줘서 고마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안녕. 안녕.